안녕하세요. 떠치야 마이콜. 떠치입니다. 아, 나 요즘,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벚꽃이 조금씩 피고 있는 게 보이네요. 윗지방은 벚꽃이 폈나요? 벚꽃 핀 걸 본 게, 진짜 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막 봄이나 막 여름, 이런 것보다 나는 겨울이 좋더라. 그냥, 추우면은 그냥 옷 그냥 껴입으면 되고, 여름에는 막 덥잖아요. 맞잖아요. 사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빨로빨로 미. 저는 30대 시청자입니다. 제 인생에 아직도 미스테리한 일이 있어 이렇게 보내봐요. 사연자는 한 5년 전 일이야. 집에서 근무하는 직종이었고,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맨날 앉아서 간식 먹고, 일어나면은 그냥 책상에 또 앉아있고,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엄청 쪘어. 젊었을 때는 그래도 또치처럼이 몸이 좋...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듣곤 했어. 그래서 예전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결심을 했지. 헬스장을 좀 끊자니 돈이 아까웠고, 마침 사연자가 살던 집 바로 뒤에는 산이 있었거든. 거기가 좀 등산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몸을 풀 겸 등산을 해야 쓰겠다 하고 등산을 결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장롱 깊숙이 있었던 운동복도 빼서 챙겨 입고, 등산하면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 핸드폰을 챙기려 하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 그래갖고 아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 가면서, 그래도 운동하면서 이거 딱 이어폰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좀 뭐가 좀 운동하는 게 좀 기분이 업이 되잖아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충전을 해놓고 그냥 밖으로 나왔어.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8시 정도? 어둡기는 했었는데 낮에는 좀 덥고 그래가지고 사연자가 일부러 저녁 시간을 택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산을 오르면서 땀도 흐르기도 하니까 살 빠진 느낌이 막 이래 드는 거예요. 그냥 괜히 기분이 업되지. 산 중턱쯤 올라왔을까? 갑자기 머리 위에 물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비가 왔군요. 분명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보니까 사연자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비를 피할 장소를 여기저기 막 찾아서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겨우겨우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았고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비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고 집으로 가려고 등산로로 나왔는데 표지판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해는 이미 떨어져서 어둑어둑했었고 등산로에 가로등이 안 보이니까 갑자기 사연자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헤매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게 이것저것 미친 듯이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으려고 주머니를 막 여기저기 뒤졌는데 갑자기 생각났지. 무엇이 오기 전에 휴대폰을 충전시켰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자 좌절을 하던 찰나에 어디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연자는 가만히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었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단 말이야.
그렇게 그 소리를 찾아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소리가 들린 쪽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들리지가 않았던 거야. 갑자기 잘 들렸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혹시 야생동물 소리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어. 한 몇 분 걸었을까? 사연자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단 말이야. 주위를 둘러봤지 아니나 다를까. 사연자가 있던 곳은 아까쯤에 되돌아오기 전 그곳이었단 말이야. 아 이거 뭐지? 내가 아까쯤에 분명 여기 왔던 길인데 왜 다시 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하는 생각과 소름이 돋고 너무나 무서웠어. 그때 멀리에서 아까 전에 들렸던 그 웃음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혹시 또 끊어질까봐 그 소리가 나던 곳으로 막 달려서 갔지. 한참을 그렇게 뛰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연자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휙 돌아봤지. 주변이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웬 검은 형체가 나무 뒤로 숨는 거야. 혹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그 검은 형체가 사라졌던 그 나무 쪽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갔어. 그 나무를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사연자는 야생 동물을 사람으로 잘못 봤나 싶어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시 갔어. 이번에는 점점 가까워져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안심이 되고 빨리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더 빨리 달려갔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멈춰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놀란 사연자는 가던 길을 멈췄지. 멈추고 나서 사연자가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그곳은 낭떠러지였던 거야. 사연자는 정확히 딱 한 걸음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 주위를 한번 둘러봤지 사연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 그건 분명 보이지 않았던 납골당이 뭔가에 홀린 듯 바로 옆에 납골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납골당을 이리저리 훑어보는데 아까 들었던 웃음소리가 납골당에서 작지만 정확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 이번에는 안 떨어졌네. 사연자는 사람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누구야? 빨리 나와 장난치지 마! 라고 소리를 쳤어.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화난 사연자는 납골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납골당 쪽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짙은 안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 분명 사람 형체가 보였다가 사라졌어. 그걸 본 사연자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납골당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연자는 그렇게 있는 이껏 뛰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한 게 분명 사연자는 길을 잃은 후 등산로를 찾으러 이것저것 안 가본 곳 없이 다 다녔었거든. 근데 그 낙골당을 보고 도망갈 때 근처에 등산로가 바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 길을 찾게 됐고 사연자는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 사연자는 끝으로 이런 말을 했어. 그 후에 산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서 저와 비슷하게 길을 잃고 난 뒤 소리를 쫓아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친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하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산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검은 물체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고 혹시 저를 구해준 영혼일까요? 라고 말을 남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